책은 처음이지. 오빠, 근데 이 거울은 언제까지 집에 있는 거야? 오늘까지 이거 다 만들면 같이 가져가겠대. 시체랑 거울. 거울은 왜 필요한 거야? 저번에 말해줬는데 까먹었어. 일종의 서스펜스? 생각해봐. 거울에 비친 시체.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관람객. 무섭지 않아? 무서워.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있다는 게 너무 불쾌해. 안 그래도 좁아도 터진 집에 마네킹이며 거울까지. 아휴. 그래도 어쩌겠어, 뭐. 이번에 이것만 잘 만들면. 뭐, 다음 전시도 할수 있다고? 아, 진짜. 미안, 미안. 아, 내가 작업할 때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. 그래도 30분 뒤면 1월 1일인데. 잠깐 내려놓고 우리 새해를 즐겨보자. 좀 이따 감독님 오시기로 했잖아. 오신다는 말만 4시간째야.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. 곧 오시겠지. 우리 재하의 종소리 들을까? TV도 없는데? 요즘엔 유튜브에서 생중계 다 해줘. 그래, 그럼. 아님 보신각 갈까? 지금 나가면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정신없는데 왜 가? 아, 그리고 감독님 오신다니까. 그래서 그 잘난 감독님은 언제 오시는데? 이 좁은 집에 피 묻은 마네킹이랑 한 달째 있었어. 자기가 일하러 나가면 나 혼자서 얘랑 있어야겠다고. 나겁 많은 거 알잖아. 이 신혼집, 그래, 작게 시작하자고 한 것도 오케이 했지만, 그래도 원룸은 좀 아니지 않아? 갑자기 집 얘기가 왜 나와? 마네킹이랑 한달 살아봐. 사람이 안 미치고 백이 나. 이게 다 집이 좁아서 그래. 오늘이면 끝이야. 가져간다잖아. 지난주에도 온다고 해놓고 장수 탔잖아. 오늘은 온다고 확신해? 오늘은 분명히 온다고 했어. 난 시체랑 새해를 같이 보낼 생각이 없거든? 지금 당장 갖고 나가. 뭐?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다 갖고 나가라고. 아, 거울도 갖고 나가. 저 거울도 불쾌해. 다 가지고 나가라고! 감독님 곧 온대. 좀만 참아. 자기야, 감독님이야, 나야? 아, 갑자기 그건 왜? 갑자기? 누가 더 중요한데? 당연히 자기지. 그럼 50분까지 안 오면 가지고 나가. 아, 이제 이거 얼굴만 좀 색칠하면 끝이야. 여기가 집인지 작업실인지 모르겠어. 이번 전시만 끝나면 작업실 알아본다니까. 아, 오셨나 보다. 뭐야, 그거 장난치나? 안 왔어? 오늘 안 온다니까!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? 화가 나. 너랑 결혼한 게 화가 난다고.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. 뭐 하려고? 구석에다 옮겨버리게. 꼴도 보기 싫어. 이제 진짜 마지막. 50분이야. 가지고 나가. 목만 꺾으면 완성. 목은 또왜 꺾어? 목이 꺾여서 죽은 거래.
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. 드디어 오셨나 보다. 그래, 드디어. 왜, 왜? 아까도 눈 뜨고 있었어? 뭐가? 마네킹. 눈 뜨고 있었냐고!